많은 곳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엔 부족했습니다. 주말에도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은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10일 오전 발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태풍 야기는 서해안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조기와 맞물려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때 정보입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인데요. 대부분 지역이 올해 최대 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 야기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지는데요. 이어서 침수 주의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 주의 지역은 모두 9곳이고요. 경계까지 오르는 곳은 2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04시 35분에 해수면이 가장 높고요. 진도와 고흥 발포, 거문도는 21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마산의 해수면은 오전에 08시 40분에 가장 높고요. 19시 이후에는 주의를 보이다가 21시 13분에 경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통영도 비슷한 시간에 수위가 가장 높겠습니다. 제주의 최고 수위는 23시경 313cm가 되겠습니다. 성산포도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고조를 보이는데요. 경계 단계는 22시 13분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귀포도 335cm로 주의 단계에 들겠습니다. 모든 해당 지역은 고조 시간을 살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구시 기준 수온과 파도 살펴봅니다. 바다의 온도는 금요일과 큰 차이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황해 일부와 제주는 대조기와 태풍의 영향으로 수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는 북동풍에 의해 수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도는 1m 내로 예상되고요. 황해 먼바다는 하루 전보다 약간 오르겠습니다. 조류는 여수해만으로 알아봅니다. 1.1노트의 최강 유속이 발생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습니다. 항만 해양지수는 여수 광양항입니다. 토요일은 관심 수준의 해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통보 소식입니다. 남해안 거금도 부근에 등표가 신설됐습니다. 등표의 광달 거리는 8마일이고요. 통행 선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